한시간이는 창고 창입니다. 기본어가 창고라는 개념이죠. 창고의 뜻을 의미를 두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한자를 파자 분리해 보면 사람인이죠. 문호입니다. 있고 하나 일이 남았죠. 그럼 결합하면 됩니다. 사람이 한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창고란 얘기입니다. 창고 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한 입을, 이때는 식구입니다. 한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 문호 지킬로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창고다는 얘기입니다. 창고 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큰 바다창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이 많이 있는 창고, 뭡니까? 큰 바다를 말하죠. 큰 바다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처창입니다. 병들력이죠. 갑자기 창입니다. 갑자기 병이 들게 되면 상처가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부스럼병, 종기병으로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죠.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과거에는 상처가 나면 그것을 항생 처리를 해주지 못하면 계속 골마 터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병들력, 갑자기 창. 병이 갑자기 생기면 상처가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이 한자를 만들 당시에는 주로 산에라든가 들에 가서 어떻게 또 쇠붙이라든가 부딪혀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겠죠. 방치하다가는 크나큰 또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도달하기도 하죠. 그 다음 상수로상입니다. 보일시 양양이죠. 양이 어떻게 됩니까? 첫인상이 양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양은 의진 동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양처럼 보이니 상스러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상. 집을 지어놓고 양처럼 착한 학생이 되라고 교육하는 곳은 학교이다. 과거에는 서당이었겠죠. 착할선. 착할선. 양양불초 입구입니다. 양처럼 풀만 입으로 먹는 것은 착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동물끼리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주된 음식은 풀만 먹고 뭡니까? 성장하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사자와 야생에서 말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를 순한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최상위의 피라미드 입장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공격하게 되죠.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에 반해서는 양은 착한 동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울선. 여기서는 깊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깊다, 보수하다, 수선하다. 시를 가지고 착하게 해버린다. 시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실을 이용해서 좋게끔 해진 곳을 깁는다. 기울선입니다. 이 한자어가 깊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기울선. 주어진 한자는 실사와 착할선이죠. 이두 개를 가지고 깊다, 보수하다, 수순하다. 이렇게 풀어내야 되죠. 한자를.
실을 이용해서 좋게끔 해진 곳을 깁는다. 그래서 기울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023년 한자사랑이 학습하는 풀이법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한자사랑이 약 지금 8,000여자를 풀이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약 99%가 학습풀이가 됩니다. 각골 문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를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각골 문자가 풀이 된 것은, 해독이 된 것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